천국에 온 걸 환영해. 이름 임시완, 풍천 임씨 가문의 자랑. 나이 만 30세, 한국 나이 32세. 아니, 이 얼굴이 32살? 호동이랑 동갑스. 32개월 아니고요, 32살 맞으시답니다. 탄생일은 12월 1일. 탄생하신 지역 부산 광역시. 혈액형 B형. 2010년 1월 5일 제국의 아이들로 가수 데뷔. 월화수목금토일 외치던 마젤토브 기억하시나요?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임시완 보고 싶다. 예스, 정답. 맑은 눈망울에 오똑한 코, 빨간 입술, 투명한 피부로 화장품 광고에 해맑은 미소는 청량의 인간화로 사이다 광고까지 선명. 공기청정기를 왜 사요? 시완이가 여기 있는데. 취미는 큐브, 특기는 잼잼이. 예쁘고 착하고 귀여운 우리 시완이의 수식어는 엄친아! 근데 왜 우리 엄마 친구 아들 중엔 이런 사람 없죠? 아무튼 예의 바르고 겸손한 이 청년의 목격 증언 대부분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천상계급 외모에 반듯한 이 사람이 영화나 화보를 찍을 때 왠지 모르게 슬쩍 내비치는 섹시함? 이쯤 되면 임시완 존재 자체가 획기적이다. 외모와 정확하게 비례하는 연기력도 빼놓을 수 없죠. 내 마음을 열어버린 필모 들어갑니다. 해를 품은 달로 비주얼 폭격하며 등장한 임배우가 전국에 퍼뜨린 허염아리. 허염 등장씬 아직도 눈 감으면 떠오른다. 이후 대학생 때부터 열과 성을 다해 기초 다지기에 힘썼던 시완이는 2014년 변호인에서 강제 구금과 고문을 당한 진으로 변신해 미친 연기력을 선보인. 이 영화로 최고의 남자 신인 배우상, 마리클레르 루키상, 청룡영화상 인기스타상 등을 휩쓸며 화려하게 라이징. 그 다음에 임시완은 장그래, 공식 만들어낸 철양미 뿜뿜했던 미생, 냉혹한 사회인 회사에 던져진 구바둑인 장그래 역할을 맡아 내 회사 생활, 네 회사 생활 공감 신드롬을 일으킴. 가슴 저릿한 명장면들 보고 가시죠. 너 지금 뭐... 그래서 혼자 하지 않는 법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애만 혼났잖아! 우리 애 라고 불렀다.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이 작품으로 백상 예술대상 남자 신인상,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특별상, 케이블 TV 방송대상 우수 연기자상 등등까지 휩쓸어버림. 대세 오브 대세. 그리고 불안당으로 결국 1을 내버림. 모서리에 저 마크 보임. 2017년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공식 초청되어서 무려 7분 동안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구. 수많은 불안당원들을 생성하며 또 한 번 대세 배우의 입지를 쾅쾅 찍음. 그리고 드디어 오시엔 입성! 오시엔 오케이. 네이버 1위 웹툰 39주간 1위를 한 인기 웹툰 타인은 지옥이다에 고시원생 종우역으로 돌아왔다! 어쩌다 내가 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걸까? 원래 캐릭터와 완벽한 싱크로 벌써 사람들 나는 흥분 상태! 공개된 티저만으로도 나의 시간을 모두 바칠 준비가 돼 있다. 고시원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미스터리 물이라니 벌써 안 봐도 뻔하다. 8월 31일 첫 방송이라고 하니 오키오키 난 준비됨. 두근거리는 심장 부여잡고. 그래서 임배우님 뭐라고요? 야, 너도 천국 갈 수 있어.